어머요, 며느리들한테 좀 섭섭한 일 있어도, 그래, 니들이 잘한다, 잘한다 하시소. 그게 다 어머니 위하고 아들들 위하는 길이니더. 며느리들 하는 거 보면 어머니도 성질 나지요. 지가 봐도 그렇니더. 하지만 어머니가 참았으면 하니더. 섭섭은 해도 어머니 세대와 지금 며느리 세대의 경우라는 것이 또 다르니까요. 황보댁 이흥복. 따따따따따다. 헬리콥터 한 대가 머리 위쪽에서 천둥질로 오두방정이다. 유모차를 밀며 성묘를 가던 황보댁은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대. 고래 등만한 헬리콥터는 육중한 몸에 팔랑개비를 연신 돌리며 뒷산 비행장으로 곧장 날아가 이내 잠잠해졌다. 유모차 손잡이의 의지에 허리를 한껏 제키고 헬리콥터의 항적에 눈길을 쏟은 황보댁은 그제야 한바탕 혼쭐이 나간 것을 알고는 심호흡을 뱉어냈다. 세상에나. 머리에 두른 수건을 풀어 다시 동여맨 황보댁은 허리가 내려앉는 느낌에 얼른 유모차의 손잡이를 다잡고 겨우 몸을 추슬렀다. 집채만한 쇠덩이도 하늘을 나는데 황보댁은 허리를 다시 제키고 좌우로 두어 번 몸을 돌려 풀었다. 84세 뼈다귀 위에 가죽만 남은 몸뚱이는 자꾸만 땅으로 무너지는 느낌이다. 황보댁은 주먹을 움켜쥐고 허리춤 여기저기에 주먹침을 놓았다. 그러고는 유모차 손잡이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은 신발 주머니에서 물병을 꺼내 몇 모금 마시고는 도로 집어넣었다. 아이고 삭신이야. 허리는 여전히 대까지 마냥 뻣뻣할 뿐 좀처럼 시원한 기미가 없다. 산소로 이어지는 고갯길이 저만큼 논밭 사이로 아득하게 산모퉁이를 돌아가고 있다. 길은 울퉁불퉁 패이고 무너지고 비루 먹은 소 등짝이듯 볼썽사납기만 하다. 한때는 고개 넘어 신장로로 이어지던 길이건만 이놈도 세월 앞에는 어쩔 수가 없는 모양이다. 달구지가 겨우 헐떡거리며 지나던 길이 자동차가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한참 후에 시멘트로 포장되어 나름대로 삐까뻔쩍했던 적도 있었다. 그런데 고개 마루턱을 가로질러 비행장이 생기고부터는 엿가락 동강 나듯 잘려서 막다른 길이 되고 만 것이다. 웅덩이와 깨진 시멘트 조각들을 비켜가던 황보댁은 고갯길이 가팔라지자 기어이 멈추고 말았다. 순금 백돈값을 지바른 몸뚱이가 연신 무릎은 욱신거리고 어깨마저 뻐근하니 딱나좀 살려줍시오 하는 꼴이다. 하루를 살더라도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다니시고 해야지요. 하는 아들 딸들의 성화에 못 이겨 10여 년 전부터 수술을 받았다. 양쪽 무릎과 허리 그리고 한쪽 어깨를 자식들 피눈물 같은 뭉갯돈 2천만 원으로 그렇게 세단장을 했건만 반에 반 본전이라도 건지려나 싶다. 황보댁은 유모차의 안장 위에 걸쳐놓은 판때기에 잠시 앉아 무릎과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그러다 혹여나 잊었나 싶은 생각에 판때기를 들치고 아버지와 어머니 산소에 올릴 재수를 다시 확인했다. 비닐 돗자리 한 켠에 황태포 두 마리와 사과, 배, 마른 대추와 막걸리, 그리고 날아간 상토처럼 싹둑 잘린 산등성이와 요란한 비행기 소리에 거처를 옮겨갔을지도 모를 산신님께 올릴 오징어와 소주 한 병, 검은 비닐 속에 플라스틱 제기와 제수들이 다행히도 가지런하다. 한참을 더쉰 황보댁은 조심스레 유모차를 살폈다. 가파른 길을 올라서면 아무래도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번 오르막을 오르며 유모차의 몸무게를 지탱했다가 한
하마터면 황성길로 갈 뻔했던 기억이 새로웠다. 그때 앞으로 꼬꾸라지며 유모차가 몸을 덮친 것이었다. 황부댁은 재수 한 켠에 은박 돗자리로 칸을 만들고는 아이 주먹만한 돌멩이 두어 개를 세워넣고는 손잡이를 아래로 눌려 가늠해 보았다. 외아들 며느리 신혼방에 염치없는 시어머니 궁둥이 마냥 민기적스러운 것이 그런대로 재요량을 할 것 같다. 비라도 오면 좋으련만 메마른 5월 봄볕에 길 주변가 사는 군데군데 황달이 든든 누렇다. 뭐자나 뭐라도 내야 할 다랑이 논은 거북이 등처럼 벌어진 지 오래고 논두렁 풀숲 또한 누렇기는 마찬가지다. 황보댁은 천천히 걸음을 놓았다. 발걸음은 무겁지만 그래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식때 찾아뵙지 못했던 것이 내내 마음에 찌푸드드했는데 내 친구름이 다행인가 싶었다. 서울로 아주 옮겨가고 나면 천리길이고 요즘 들어 점점 더 힘들어지는 몸을 보면 더더욱 그랬다. 한식 전에 일어났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오싹해져 왔다. 몸살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었다. 헛것이 보이고 기진맥진한 몸은 청길낭떠러지로 떨어지듯 아련한 것이 정말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했었다. 꿈속에서 난데없는 소가 뿔을 내밀지 않았다면 아마도 더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비몽사몽간 홍수에 떠내려가다 쇠뿔을 잡고서야 다행히 정신이 든 것이었다. 그려 술이라도 한잔 올려야 돼. 꿈속에서 소는 조상이라는데 조상이 돌본 것이지. 황부댁은 퇴원하면서 머릿속에 가득했던 생각이 다시 떠올라 고개를 끄덕이며 유모차에 힘을 주었다. 디딜방아 뒤뜻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다. 길가에 나란히 붙은 성군의 논에서 소꼬리만한 한 줄기 회오리 바람이 흙가루와 지푸라기들을 날리며 흩어졌다. 금년에는 어쩌려나? 정초에 저 세상으로 가버린 성군의 할매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웃마을 젊은 손을 빌려 그나마 억지 춘향으로 벼농사를 지었는데 주인 없는 올해는 아닌 듯 싶다. 황부댁은 시멘트 포장이 깨서 돌부리가 나뒹구는 길을 가늠하고 옥랑골을 천천히 올려다 보았다. 등짝에 붙은 파스마냥 산빛 아래 넓죽한 고추밭에 작년까진 우격다심이듯 고추모를 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도리가 없을 것 같다. 2천만 원을 들여 두 무릎 관절을 고쳐놓았더니 고춧값 몇십만 원에 도루암이 탑을 하려냐며 고추밭에 쭈그려 앉아 김을 매거나 비탈에 미끄러져 무릎이라도 다칠까 봐 염려하는 아들놈의 역성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 빨갛게 여문 고추들을 애지중지 뒤집고 말려 서울이고 부산이고 택배를 붙일 때의 그 뿌듯함도 그저 딸년 한 보따리 챙기듯 섭섭하겠지만 자신이 없다. 아니 내 대딸 후부터 서울살이를 하자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조차 없다. 황보댁은 눈길을 거두고 자벌레처럼 자박자박 걸음을 이었다. 산모퉁이를 돌아서자 야트막한 언덕 위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산소가 보였다. 뭔 정분으로 아니 뭔 못다푼 원망이기에 용케도 살아남았던가? 이웃마을까지 뒷산들을 뭉겨 비행장을 만들 때 아슬아슬했던 마음이 되살아나 황보댁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하마터면 산소를 파묘할 뻔했었다. 다행히 비행장 울타리를 몇 미터 두고 온전할 수 있었다. 길가에 유모차를 세운 황보댁은 재수가 든 까만 비닐봉투를 주섬주섬 챙겨들고 얕은 비탈길을 올랐다. 잘 계셨니까 수십 년간 쌓았으면 정분으로는 태산일터이고 싸움은 망고 역적이겠니더.
제 말이 들렸니까? 어머이 아부이여. 무덤 뒤쪽 한 귀퉁이에 오징어와 한 잔술로 산신께 먼저 예를 올린 황보댁은 무덤 가득 만발한 망소대군과 자포를 부여잡고 용을 써댔다. 아버지를 따라 여섯 살 계집아이로 고갯길을 어기적어기적 걸어넘던 것이 엊그제 가끔만 부모님 돌아가신 지가 한 500년처럼 아득하다. 이놈의 풀들, 너들도 오일 장날이더냐? 뭐라 다 기어나와서, 에이구. 황보댁은 엉거스춤 무릎과 허리를 굽히고 풀들을 뽑아나갔다. 여전히 무릎과 허리가 옛적 금성 라디오처럼 서걱거리며 욱신거린다. 이것들이 아주 부잣집 잔치상이구먼. 무슨 살판 났다고 오만 자풀들이 이래 널널할고? 풀들을 대충 뽑은 황보댁은 돗자리 위에 포와 과일들을 진설하고 술잔을 세웠다. 오늘은 어머이 먼저 하이시고 아버이는 다음 차례 드이소마. 먼저 채운 술잔을 어머니 무덤 쪽에 밀어놓고는 다시 술잔을 채워 이번에는 아버지 쪽에 놓았다. 이거는 다 지 맘이시더. 요새는 여자가 먼저락 하고요. 그러고 아버지는 살아실제 원 없이 드셨고 술주 중에서 식구들 얼마나 고생시켰니까. 황보댁은 빙긋이 웃으며 옷깃을 여몄다. 무릎을 구부리고 허리를 숙여 절을 올리려니 또다시 스피커 갉아먹는 소리가 뼈마디에 스며대. 이러다 석잔술과 세번 절에 순금 백돈 값이 아작날 듯 싶어 다시 헛웃음이 났대. 그래 드이소. 이제는 마음껏 드이소. 어머이 아부이여. 얼마 안 남았니더. 이래 술잔 올리는 것도 내일 끝날지 모레 끝날지 모르겠고요. 황보댁은 마지막 잔에서 기어이 울음을 머금었다. 서울 자식들한테 가기 전에 몇 번이나 다시 찾아와 술잔을 올릴 수 있을는지. 더욱이 서울에 가고 나면 황보댁은 어쩌면 살아서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생각에 목이 메었다. 눈물이 볼주름 사이로 타고 내렸다. 딸기 모유를 쏟듯 세 번 절을 올린 황보댁은 돗자리 한켠에 앉아서 술을 따라 목을 축였다. 지도 이제 서울 사람 될라니더. 더는 외롭고 몸사나워서 지 서울 자식들한테 갈라니더. 날도 받아 놓았니더. 추석 지나고 나면 가기로요. 자식놈들이 성하고 사회복지상가 무엇인가 됐다는 손주놈도 할매오라고 난리니 지도 어찌해 볼 도리 없을 것 같니더 어머야 부여. 고백하듯 말하고는 술잔을 마저 비웠다. 회안이 새바람처럼 밀려왔다. 고향 황보를 떠나 여태까지 겪어왔던 일들이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우수수하다. 대목수였던 아버지는 산등성이 같은 학교를 지으면서도 계집이 글은 배워 무엇하냐며 여태껏 까막눈으로 만들어 놓았다. 늘 술에 절어 살던 아버지. 그 술 때문에 아내와 자식들은 날 무뎌진 대패처럼 늘 한쪽으로 밀려나 있었다. 어머니는 숱하게 대거리를 했지만 요동도 않는 아버지의 행실에 어느 날부터는 그저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입맛만 다시고 살았다. 그래도 술병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뜨고 나중에 돌아가실 적에는 아버지 곁에 묻히기를 원했다. 아마도 무슨 남은 정분이 있었는지 싸울 여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버지 곁에 자리를 잡았다. 황보댁은 6.25 동난 후 월남한 남자와 혼인을 했다. 어느 초상집에 문상을 갔다가 보기 드물게 젊은 사람이 일필 휘지로 만장을 써내려가는 것에 반한 아버지는 당신이 죽으면 당신의 만장을 부탁하려고 그를 사위로 삼았다. 그런데 그런 사위가 저 세상으로 먼저 갈 줄이야. 수협 업판장에서 일하던 남편은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두고 죽었다. 친구이던 상수 아버지가 아파서
그를 대신해 바다의 배지를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영영 불귀의 객이 되고 만 것이다. 5월 햇살이 따사롭다. 두어 잔을 더 마신 황보댁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봉분을 차례대로 쓰다듬어 나갔다. 한 세월이 모질게도 점여왔다. 마흔의 홀몸이 되어 남편의 시신이라도 찾고자 하던 숱한 몸부림도 끝내 눈물로만 남았다. 바다로 나가는 뱃사람들을 부여잡고 바다를 잘 살펴달라고 부탁도 하고 항구로 돌아오는 배들을 기웃거려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금방이라도 저만큼에서 저벅저벅 걸어올 것만 같은 남편은 끝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황보댁은 엄마 품처럼 포근한 몇둑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어포와 과일들을 조금씩 베어내 술과 함께 봉분 한 켠에 묻고 돌로 눌려 여몄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정말 잘 계시소? 못 아픈 정이 있으면 도란도란 나누시고 싸울 일 있으면 참아두었다가 지가 죽어오면 그때 말하시소? 지가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보다는 나이 살이 더 많게 살았으니 더 늙은이 아이겠니까 아이 그랬소? 황보댁은 제수봉지를 주섬주섬 챙겨들고 가볍게 목례를 올리고 돌아섰다. 저 아래 고갯길이 산을 휘돌며 꼬부랑 할머니를 더 꼬불거리게 할 참이다. 잘 계시소? 황보댁은 유모차를 향해 조심스럽게 걸음을 놓았다. 비탈길이 여차하면 미끄럼을 태울 듯 아슬아슬하다. 얼마를 잤을까? 성묘를 다녀온 탓에 몸이 녹초가 되어 그 많던 꿈도 꾸지 않고 잠들었다. 커피 한 잔 타고 아래마을에 사는 봉구 엄마의 목소리에 잠이 깼다. 황보댁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방문이 덜컹 열리며 어슴푸레한 바깥이 보였다. 봉구 엄마와 함께 대구에 사는 큰딸 경자한테 다녀온 양양댁이 차례로 몸을 뒤밀었다. 잤더나? 죽으면 원 없이 잘 낀데 뭐라 자꾸 지랄이고? 봉구 엄마는 타박하듯 말하고는 침대 옆에 나란히 붙여놓은 소파에 다가가 천천히 앉았다. 5년 전 황보댁이 수술받은 병원에서 그니도 양쪽 두 무릎을 수술받아 혹여나 퉁퉁한 몸피가 이리라도 그려질까 그저 조심조심이었다. 그때 황보댁이 소개했고 지인의 소개로 내원하는 고객에게 20만 원씩을 차감해주는 병원의 미끼가 그 무슨 무용담이라도 되듯 수시로 떠들어대던 입은 오늘도 왁자했다. 그래, 잤다마는 다저녁에 무슨 커피인고? 잠만 온다 가는데? 황보댁은 새까맣게 물들인 파마머리 위로 수건을 동이고 전기주전자를 켰다. 니미, 니나 내나 밤이 어딨나? 잠을 자야 밤이지. 말투는 거칠어도 무릎을 반드시 세우고 다소곳한 모습이 똑 유치원생 같아 보였다. 내는 두 개 타다고. 미처 봉구 엄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양양댁이 말을 이었다. 하나는 싱거버 쌓아서 이왕이면 밥주발에다 타고. 그래, 알았네. 근데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이가? 황보댁은 전기주전자의 뚜껑을 열고 물을 가늠했다. 나이로는 양양댁이 5살 아래건만 그니도 곧 80줄에 접어들고 함께 백발인 처지에 말을 놓으라고 했다. 부산 아들한테 갔지만 치매가 들어 요양원으로 간 상수 엄마까지가 다였다. 10여 년 전 이런 점이었던가. 그나마 남성네라고 스멀스멀 손길로 까불던 정주 할아버지가 저 세상으로 간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다. 그러세만 하루에 너댓 번은 먹으대니 이번에 가니 딸내미도 너무 많이 마신다고 뭐라더만 웃자니까 자꾸 땡기는데 요새는 아고 어른이고 다들 이니 밖에 그런가 보제.
황보대 근 서울 사는 둘째가 택배로 보내온 봉지 커피를 써냈다. 낮에 어디 갔디나? 황보대기 건네는 커피잔을 받아들며 봉구 엄마가 말했다. 그래, 백토골째, 어머니 아버지 산소에 안 갔디나? 그래, 좋았겠다. 부모님 산소가 가차 있으니 들여다보기도 하지. 내는 이북이다 보니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아주 영영 안녕이지. 살아서 사람 구실 한번 했으면 좋으련만. 에이구. 그 텔레비 좀 틀어보아라. 뉴스 시간 다 된 것 같다마. 커피를 몇 모금 홀짝거리던 봉구 엄마가 리모컨을 찾아 방 안을 휘둘렀다. 벌써 뉴스 시간이가? 침대 머리맡에서 리모컨을 찾아 황보대기 전원을 누를 때 봉구 엄마의 휴대전화기에서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흘러나왔다. 봉구 엄마는 몸빼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얼른 뚜껑을 열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여보시오 하는 봉구 엄마의 대답에 묻혔고 잠시 뒤 봉구 엄마는 갑자기 굳어진 얼굴로 그래 알았네 라고 하고는 뚜껑을 닫았다. 우짤거나 상수 엄마가 죽었단다. 휴대폰을 손에 든채 봉구 엄마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휴 하고 길게 한숨을 뱉어냈다. 그리고 뒤이어 넋두리를 해댔다. 살아보자고 고생고생하더니 쯔쯔. 그런 봉구 엄마를 바라보던 황보댁은 순간 가슴 속에 무언가 한 뭉텅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고 이내 눈물을 그렁거렸다. 마침내 울음소리가 목구멍에 꺼이꺼이 걸렸다. 황보댁은 머리에서 수건을 당겨내려 눈가를 훔쳤다. 그새 부여잡고 살아오던 끈 하나가 뚝 끊겨 나가듯 황망하기만 했다. 상수 아버지와 어머니의 잘못이 뭐에 있겠냐마는 그래도 그들에 대한 원망이 마음 한켠에 늘 주춧돌 같았다. 원망을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늘 되뇌던 다짐도 어느 한순간에는 송곳이 되곤 했었다. 동해바다 왕돌점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던 머구리였던 상수 아버지가 그날 아프지만 않았어도 그때 남편이 그 상수 아버지를 대신해 배질만 나가지 않았어도 남편은 살았을 것이었다. 소위 스베리 했다고 말하는 잠수병에 걸린 상수 아버지는 그때 머구리를 그만두고 그냥 선원으로 뱃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병이 도서 붓고 욱신거리는 관절을 따뜻한 온천물에 풀려간 것이었다. 그래서 남편은 그를 대신해 뱃일을 나갔고 풍랑을 만나 시신도 수습하지 못한 것이었다. 황보댁은 머리에서 수건을 당겨내려 눈가를 훔쳤다. 죽은 남편을 찾아 헤매던 때와 아이들을 데리고 고생했던 순간들이 겹치고 아직도 멍에로 엉어리져 풀리지 않는 한이 억장으로 무너져 내리며 눈물을 쏟아냈다. 황보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목 놓아 울었다. 그래, 울어라 울어. 그 한이 어이 풀릴고? 삽시의 한숨과 눈물로 범벅이 된 방 안은 황보댁의 울음이 잦아들자 그제야 말문이 터였다. 상순애가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도 네 한까지 가져갔겠나마. 그래도 용케 참아온 네가 참 고맙지. 황보댁 입에서 다시 길고 긴 한숨이 이어지자 봉구 엄마는 황보댁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40여 년 넘게 옆에서 지켜본 함께 아파한 여한이 배어 있었다. 참 이 풍진 세상이다. 동무들 하나 둘 저 세상으로 가고 이제 우리만 남은 것 같다. 우야노. 어야, 먹다만 쇠줄라도 있으면 좀 타고 술이라도 한잔해야지. 이거야 원. 봉구 엄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장바 남은 막걸리가 좀 있기는 한데 그새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내고 손바닥으로 콧등까지 훔쳐냈던 황보댁은
침대에 걸쳤던 몸을 엉거주춤 일으키다 말고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허리춤이 굳은 듯 움직여지지 않았다. 양양대 네가 좀 가서 냉장고 뒤져봐라. 그 막걸리하고 김치 있지? 황보댁은 허리춤을 두 손바닥으로 짚은 채 턱으로 냉장고를 가리켰다. 그나저나 부산이니 가보지도 못하고 우야노? 양양댁은 걷는 방으로 등을 돌리며 궁시렁거렸다. 그러게나 말이지. 내일이나 모레 인편으로 저 세상 갈 노잣돈이라도 보내야지. 본 것만은 양양댁이 가져온 막걸리를 주발 셋에 가늠하여 따르며 말했다. 세상이 우째 이라노? 술병을 놓고 주발잔을 들던 봉구 엄마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잠이 오지 않는다. 낮잠을 자두었던 때문인지 모르나 오늘따라 뒤숭숭하기만 했다. 한바탕 광풍이 몰아치고 간 느낌이었다. 환갑 때 죽은 상수 아버지는 그렇다 치고라도 상수 엄마가 죽었어도 풀릴 것 같았던 응어리는 그대로였다. 살아있는 한은 지워질 것 같지 않았다. 비록 간접적인 원인이라고는 하나 마찬가지였다. 황보댁은 침대 위에서 몸을 돌려보았다. 봉구 엄마와 양양댁을 조금 더 붙잡아 놓을 걸 하는 아쉬움이 들었지만 밤이 너무 늦었다. 나도 서울 자식들한테로 가야 하네라고 말할 자신이 서지 않았다. 친구라야 겨우 셋이 남았는데 쉬 말하기가 소태처럼 입맛이 쓰다. 그려 오래오래 무탈하게 잘 살게나 우리 잊지는 말고 하겠지만 이번에 헤어지면 또다시 볼 수 있을는지 모를 일이다. 어쩌면 영영 헤어져 저 세상에서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두렵다. 황보댁은 다시 모로 몸을 뒤척였다. 눈물이 그릉그릉할 저들 마음에 참아 못할 일이다. 그러나 자식들과 대충 약속을 했으니 언제까지 그도 아닌 듯 싶다. 에이구, 온 삭신이 쑤시니 이거 어디 살겠나? 안 아픈 데가 없다마. 한달전 딸한테 전화를 했었다. 자식들 걱정할까 봐 말을 말아야지 했지만 몸이 먼저 하소연을 했다. 그라이, 이제 더는 고집 피우지 마시고 서울로 올라오소. 여기 오면 어댄들 못 살겠니까? 전화 수화기에서 딸은 고집 피우지 말라 했다. 그러나 딸이나 큰아들, 작은아들도 내 집에서 함께 살자는 말은 없었다. 불상의 금물들이듯 몸 여기저기 돈을 발라 수술하기 전만 해도 가끔 서울에 가면 다들 그랬다. 저들도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은데 여기 오셔야 식모살이밖에 아닌 것 같네요. 손주들은 학교 간다 할 것이고 맞벌이 우리 내외 다 나가면 어머니 성질에 그냥 계시겠어요? 설거지랑 집안 청소 다 하시면 그게 가성부지 뭐겠어요? 그리고 그 넓은 바닷가 동네에서 사시다가 여기 아파트에 사시면 말이라도 나눌 친구도 없고 아마 아파트가 감옥 같을걸요? 그러니 어머니 성격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저희들과 여기 사시자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선택하세요. 말은 그럴싸한 것이 고려 청자같이 산뜻했다. 아닌 게 아니라 서울 아들이 한번 가면 보름을 넘기지 못했다. 일주일만 되면 몸에 솜이 쑤셨다. 노인정에 가봐도 반겨주는 사람은 없고 웬 손딱 하는 눈을 김이 되려 달기 땅을 헤집듯 마음을 후볐다. 어쩌다 동네라도 한 바퀴 돌량 아파트 단지를 났으면 딱 고려상 칠 일이었다. 시골 부모들 찾아오지 못하게 아파트 이름을 영어로 짓는다고 우스개 같은 말이 점점 더 길눈을 어둡게 했고 고놈이 고놈이듯 쌍둥이 같은 아파트는 당최 눈뜬 장님을 만들었다. 갑갑성에 도망치듯 내려오곤 했다.
내 손발 움직여 밥해 먹을 동안은 니네들 신세는 안 지련다. 그러나 이제는 아닌 듯 싶다. 다짐은 세월 앞에 허물어지는 성곽과 같다. 황보댁은 다시 몸을 뒤척여 모로 누웠다. 낮잠으로 성묘길 피로가 풀렸나 했더니 아닌 듯하다. 몇 잔 술에 온몸은 물먹은 스펀지 마냥 무겁고 수다에 잠시 있었던 통증이 뼈마디마다 숨을 그린다. 아이고야. 황보댁은 신음을 뱉어내며 주먹으로 무릎과 허리를 두드려 본다. 뽕망치질에 두더지처럼 통증은 어깨와 뒷골에서도 고개를 내민다. 이제는 아닌가 싶다. 딱 부러지게 내 집에서 제가 모시겠다 하는 말 대신에 둘째 아들이 원룸이란 것을 내세웠다. 어머니요, 몸만 오소. 다른 거는 다 버리고 냉장고든 세탁기든 침대든 다 버리고 아니면 필요한 사람 있다면 그저 다 줘버리소. 여긴 다 필요 없으니까요. 방 한 칸에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아마도 저들 형제간에 대충 입을 맞춘 듯 했다. 비록 딸은 사위가 반대하면 이혼이라도 해서 모신다고 하지만 그도 어찌 해보지 못하는 심정으로 한풀이 삼아 어미를 위로할 심산이었을 것이다. 정말이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아들 딸 잘 되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거늘 온전한 딸을 가정 파탄까지 내면서는 더더욱 아니다. 이번에는 어깨 쪽지를 두들겨 본다. 머릿속의 생각만 막 잡아올린 생선 마냥 싱싱하게 파닥거릴 뿐 사지와 몸통은 숨 넘어갈 듯 갈기갈기 찢기는 느낌이다. 이러다가 죽을 것만 같다. 어느 날 뉴스를 보고 난 뒤 가끔씩 들고 나던 공포가 다시 목을 옥죄는다. 홀로 살던 노인이 죽은 지 세 달 만에 부패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끝장날 일일지도 모른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황보댁은 두들기던 손을 멈추고 길게 숨을 몰아쉰다. 이제는 정말 고집을 피울 일이 아닌 듯 싶다. 끝작이면 멀쩡한 자식들 세상사 우스개로 만들고 호로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게 할 것이다. 공자 맹자는 만들지 못할 지언정 참아 못할 일이다. 어머니요, 며느리들한테 좀 섭섭한 일 있어도 그래 니들이 잘한다 잘한다 하시소. 그게 다 어머니 위하고 아들들 위하는 길이니더. 며느리들 하는 거 보면 어머니도 성질나지요. 지가 봐도 그렇니더. 하지만 어머니가 참았으면 하니더. 섭섭은 해도 어머니 세대와 지금 며느리 세대의 경우라는 것이 또 다르니까요. 둘째 놈의 말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른다. 그 기세 등등하던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봐야 하는 세상이 되었으니 아들 그놈들 또한 저 마누라 앞에 별 수 있으려나. 따지고 보면 혹여 있을 고부간 갈등에 미리 예방하듯 하지만 그동안 떨어져 살다가 함께 산다면 서로 불편한 것은 당연지사이고 아들 또한 성가실 속내를 마누라 핑계에 애둘러 붙였으리라. 아이고 이놈의 삭신, 벽다구와 가죽밖에 없는디 어디서 이래 아프단가. 황보댁은 눈물이 핑 돈다. 낮에는 그나마 견딜만한데 밤이 익숙할수록 올빼미처럼 나타나 숨을 그리는 통증은 인정사정 없이 들쑤신다. 이러고도 살아야 되냐? 아무래도 자식들한테 짐이 될성 싶다. 혼자 죽으면 어쩌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터인데 사는 것만큼 죽는 것도 힘이 드는가 보다. 황보댁은 손등으로 눈시울을 닦는다. 80이 넘어서고부터 죽음은 늘 그림자처럼 다가선다. 그것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는 모르지만 첫 딸기 울었다. 벌써? 황보댁은 서둘러 잠을 청해 보았다. 남들은 치매로 정신줄을 놓는다는데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거미줄처럼 깔렸다. 그러다가 살포시 잠이 들었다. 황보대건 꿈을 꾸었다. 꿈속에 죽은 상수 엄마가 나타났다. 나랑 같이 가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상수 엄마는 나락이 심어진 논두길 저만큼에서 손을 내민다. 어디로 가는 거? 황보댁은 효도 신발을 벗어 자갈을 드러냈다. 그러나 상수 엄마는 어디로 가는지 말은 아니하고 그저 손만 내밀 뿐이다. 이 여편네야 말해 보거라. 어디로 가는지를 말해야 따라가든 말든 하지. 황보댁은 역성을 내며 신발을 발에 꿰었다. 상수 엄마의 뒤쪽 나락들이 웬일인지 모두 누렇게 변하면서 쭉정일 뿐이다. 별일도 다 있네. 황부댁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허리를 펴자 상수 엄마가 무작정 달려들며 손을 잡으려 한다. 불현듯 무서움이 밀려들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순간 황부댁은 얼른 뒤로 물러서며 손을 허리 뒤로 빼돌렸다. 훅 하고 상수 엄마한테서 냉기가 확 달려들었다. 손 닿고 됐다 이 여편네야. 황보댁은 무서움에 뒤돌아 무작정 달리며 소리쳤다. 한참을 정신없이 달리다 뒤돌아 보았을 때 상수 엄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황보댁은 그제야 뜀박질을 멈추고 덜썩 주저앉았다. 미친 여자 같으니라고 왜 나를 데려가려 해? 꿈에서 깨어난 황보댁은 생각만 해도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죽으면 혼자 죽지. 왜 나까지 데려가려고? 황부댁은 땀으로 흥건한 몸을 일으켜 얼른 부엌으로 향했다. 한시라도 빨리 양밥을 해야 할것 같았다. 황부댁은 플라스틱 바가지에 물을 퍼서 굵은 소금을 한 주먹 넣었다. 그리고 부엌 칼을 찾아 들었다. 문을 열자 사방은 아직 어슴푸레하다. 객기야 물러가라. 객기야 물러가라. 황보댁은 마당 한가운데서 칼끝으로 소금물을 둥글게 휘휘 저으며 소리쳤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손이라도 잡혔다면 아직도 떨리는 마음에 황보댁은 다급하게 몇번 돌리고는 공중을 향해 칼을 휘돌려 던졌다. 칼은 공중에서 몇번 제비를 돌다 마당 바닥에 떨어졌고 칼끝은 황보댁을 향했다. 왜 이라노? 내가 뭐볼게 있다고 저 부잣집에나 가서 객기야 물러가라. 객기야 물러가라. 황보댁은 화들짝 놀라 얼른 칼을 집어들어 다시 한번 소금물에 휘휘 젓고는 칼을 아까처럼 내던졌다. 칼끝은 그제야 바깥으로 향해 돌아섰다. 황보댁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소금물을 마당에 냅다 끼얹었다. 10년 감수한 느낌이다. 황보댁은 바가지를 내려놓고 수녀 대돌에 앉아 두 손을 탈탈 털었다. 맥이 탁 풀리고 눈에서 눈물이 금세 그렁거렸다. 추석이 달포나 남았다. 그러나 황보댁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이번 추석 차례상에 올릴 해물을 장만하는 것도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더더욱 조바심이 서렸다. 좀더 정성을 들이고 물 좋은 생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다그쳤다. 아들이 서울의 터를 잡고서부터는 점괘로 어림한 남편의 기일과 명절 때마다 생선을 직접 고르고 말려 서울로 보냈다. 그때부터 한 번도 그러지 않고 매년 정성을 들였다. 이른 아침 밥을 먹은 황보댁은 서둘러 읍내산에 갈 차비를 차렸다. 파마 머리를 곱게 빗질하고 집을 나섰다. 저만큼에서 다가온 7시 시내버스가 황보댁 앞에서 멈추어 섰다. 황보댁은 왼쪽 다리를 먼저 올려 무릎을 짚고 오른쪽 다리를 마저 올려 버스에 올랐다. 둘째 아들 친구인 버스기사가 얼른 내려와 유모차를 챙겨 황보댁 좌석 옆에 가져다 주었다.
어머의 장에 가니까 기사는 유모차를 단단히 잡으라 하고는 운전석으로 향했대. 그래, 추석 고기 사러 가네. 벌써요? 기사는 버스 안을 비추는 거울로 황보댁을 살피고 난 다음 차를 움직였대. 그래, 미리 장만해야 싸고 물도 좋고 안 그러겠냐? 야, 맞니더. 근데 지 친구는 잘 있다니까? 요새 통 연락이 없네, 이 자식이. 그래야 요새 걔가 바쁜가 보더라. 지는 애미 걱정할까봐 맨날 잘 된다고 하는디 요새 같은 불경기에 지라고 용빼는 재수 있겠나? 버스는 마을 백사장을 따라 쌓아놓은 콘크리트 제방길을 감싸고 돌았다. 마, 다들 장사 안돼 죽겠다고 난리니더. 내도 이래 장 보는 게도 이번이 마지막인갑다. 황부댁은 수근속으로 손가락을 넣고는 가려운 데를 찾아 극적거렸다. 와요? 걔들이 하도 오라고 성화를 했어서 내도 이제 좀에 있으면 서울 갈란다. 그래요? 잘 됐니더. 생각 잘 했니더. 고생했으니 이제는 아들 손주들 효도 받으며 사셔야지요. 글시다. 그럴란도. 황보댁은 무심결에 말을 뱉어내고는 아차 싶었다. 괜한 헛소리로 자식들 우세시키는 거나 아닐런지 스스로 책망했다. 그러나 황보댁은 자신이 없다. 요양원에 보내지 않고 비록 원룸인가 뭔가에 반 합의를 받다지만 살던 집 떠나 새로 시작하는 것이 어찌 그리 쉽겠는가. 어쩌면 자식들한테 짐을 지우고 자신은 가시방석일 수도 있으렸다. 아이니더, 다들 서울이고 부산이고 가니더. 그 새마실 사시는 앞장구 할배 있었니까? 그 이마 빼기가 머맹크로 툭 튀어놓은 할배도 얼마 전에 울산 아들한테 갔니더. 짐승들도 죽을 때는 지 태어난 고향으로 간다는데 우짜 사람들은 도외지 객지로 자꾸 가는지 원. 그러게나 말일세. 기사는 웃으며 연신 기아를 뺐다가 넣으며 이웃 마을길을 벗어났다. 어머요, 이제는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많이 사드시고 그라소 그동안 고생했잖니까. 그래야 그래도 되겠는가? 그래도 되고 말고요. 사시는 동안이라도 잘 살아야지요. 그래, 그래 보세. 고맙네. 아랫마을에 다다르자 예순줄에 걸린 젊은 아낙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네왔대. 여전히 두려움이 앞섰대. 정말 서울로 가서 살아야 하는지. 차창 밖으로 눈길을 보냈대. 동해의 푸른 바다가 넘실댄다. 자식들이 태어나고 자란 바닷가다. 그토록 애달프게 기다리던 남편이 잠든 바다다. 살아온 한 세상의 기억이 머릿속에 켜켜이 쌓여 혼자서도 숱하게 울고 또 울었던 곳. 눈물과 한숨으로 가슴을 하늘로 저미었던 바다다. 미끌거리는 장화나 고무신 대신 짚신을 삼아 신고 성태가 뒤덮은 미끄러운 갯바위 위를 건너뛰었다. 때로는 대나무 장대를 장대 높이 뛰기 선수마냥 옆구리에 부여잡고 물살에 흐느적거리는 미역줄기를 향해 거친 파도에도 뛰어들었다. 한겨울 차가운 바닷물에 손발은 깨어질 듯 아렸고 콧물은 얼어붙었다. 그 숱한 날들을 그렇게 얻은 돌김과 미역으로 자식들을 키워낸 바다이다. 그러나 이제 이 바다를 떠나야 한다. 그립고 아련한 그 사람의 추억을 두고 떠나야 한다. 오래전 바다가 된 그 사람을 두고. 황보댁은 눈길을 거두어 아들의 친구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듣고 보니 아들 친구의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 까짓거 지금까지 그 모진 세상 풍파에도 살아왔는데 이 좋은 시절에 더는 못 살겠냐? 살아야지. 그래, 가서 또 살아보자.
자식들 얼굴 자주 보며 손주들 재롱 떨며 커가는 장한 모습들 지켜보며 살아내자. 황보댁은 주술을 외듯하고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매년 추석이 지나고 보름 안에 하루 날을 잡아 차려 올리던 무조상에 대한 제사상 또한 푸짐하게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혈혈 단신으로 넘어온 남편이었다. 시부모님들께서는 살았는지 돌아가셨는지 모르거니와 돌아가셨으면 기일이 언제인지도 더더욱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 점쟁이한테 물었다. 점괘를 잡은 점쟁이는 말했다. 남편이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자식인 제밥도 없는 조상들, 무조상을 모셔야 집안이 잘 될 거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석을 지내놓고 보름 안에 제수를 장만하여 정성을 다해 빌며 또 빌었다.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지금껏 자식들과 무탈하게 살아왔다. 황보댁은 미리 예행 연습이라도 하듯 속으로 중얼거렸다. 무조상님네들요, 고맙고 고맙니다. 아들, 딸, 후손들 모두 무탈하게 살아오게 도와줘서 고맙고 고맙니다. 후손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남으로 가든 북으로 가든 길 다듬고 보듬어 주시소. 후손 없이 제밥 없다 원망들 놓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조상님 전에 올리는 귀한 음식들 많이 많이 드시고 드시소. 무조상님네들요.